자,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차염차. 네. 플러스 나스. 네. 결국은 나버렸어. 예. 네. 이게 어떻게 난 겁니까 이게? 어제 사실 그 일단 투자 심리가 많이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그 뭐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제 민주당이 유예하는 쪽으로 뭐 결론을 내겠다 뭐 네. 그런 보도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코스닥이 빠졌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그거잖아요. 양도차익 과세 우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해소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투자 심리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어제 사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좀 IR에 대한 좀 실망 때문에 네. 외인 기관들 매도 나오면서 오르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상. 근데 네. 코스닥은 이제 반대급부로 오히려 좀 강하게 좀 탄력이 나왔고 네. 또 의외로 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주들이 엄청 세더라고요. 특히 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 급등하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뭐 R&D 센터를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네. 거기서 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뭐 백신이라든가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들이 많이 앞으로 나올 텐데 네. 그걸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적극적으로 뭐 영업을 해서 네. 뭐 이제 수주를 하겠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또 삼성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빠진데 그런 또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이오 쪽도 한번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가면서 바이오가 어쨌든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닥은 급등하는 거죠. 대주주 과세 그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그 숨통을 트이는 게 어제도 뭐 그런 네. 얘기 셀트리온의 그런 네. 개인 비중이 많은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쪽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코스닥이 저도 사실 플러스권까지 가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라? 거의 뭐 그냥 그런 생각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한 보합 정도 네. 보합만 가도 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제는 플러스가 좀 났고 이 분위기가 오늘도 좀 이어질까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 답이 좀 나오겠죠. 먼저 예. 어떻게 이슈 체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이번에 그 하락장에서 뭐 이렇게 줍줍한 그 스마트 개미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뭐 이게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제 뉴스 기사인데 9월 중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요새 10월에 장이 안 좋았지만 9월 달에도 한참 중순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코스닥, 코스피 다 안 좋았고 예. 그때는 같이 빠졌어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좀 이렇게 내려올 때 2,250선, 2,300선 초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9,7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올라가니까 다 팔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를 뭐 예전처럼 올해 3월부터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9월 달에는 이렇게 좀 급락을 하니까 밑에서 받아가지고 2,400에 근접하니까 일단 오히려 차익 실현하는 네. 그런 좀 약간 박스권 뭐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수익을 냈다 뭐 그런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동의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이 큰 돈들은 아마 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역시 그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 현대차 그리고 레버리지를 의외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만 해도 당시에 수익률이 한 12% 정도나 될 정도로 네. 뭐 어쨌든 이걸 하신 분들은 좀 짭짤하게 단기 수익은 좀 내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최근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더니 가장 좀 많이 샀던 업종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카카오를 되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했고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이런 쪽도 어제는 조금 이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이 다섯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최근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좀 많이 샀던 업종은 그 전기전자입니다. 역시 삼성전자 뭐 물론 어제는 좀 팔았지만. 전기전자 그리고 LG화학 중심으로 해서 화학주를 좀 많이 샀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은 공통됩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쪽은 외국인도 좀 들어왔고 다만 기관들은 철저하게 그 약간 그 시장 색깔에 맞게 그냥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뭐냐면은 그 요즘에 가치주들이 좀 좋았잖아요, 한참. 그래서 그것만 샀어요. 금융, 철강, 통신, 건설 이런 거.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포트를 바꿔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관 투자들은 철저하게 그냥 모멘텀 플레이 한 것 같아요. 네. 단기 모멘텀 보고
이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한 달 동안 코스닥은 일단 대거 처분을 하면서 네. 그 코스피 쪽에서도 이 가치주 쪽으로만 그냥 집중 베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좀 바뀌었어요. 어제는 또 그런 거 팔아버리고 네. 어제 사실 외국인도 코스닥을 좀 팔았는데 기관들이 사버리더라고요. 어제는 좀 의외로 그래서 기관들의 플레이도 상당히 좀 단기 성향이 지금 너무나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관들도 좀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지수가 어쨌든 이제 코스피가 조금 부진하고 어제 코스닥이 좀 강하긴 했지만 네.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좀 코스닥 쪽으로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일단 대부분의 투자도 한 코스닥 뭐 800선 이하는 좀 싼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한 며칠 정도는 좀 코스닥 중심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사실 어제 삼성전자 IR 좀 실망도 좀 많이 됐던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나왔던 핵심은 역시 반도체거든요. 근데 결국 반도체 투자를 예상보다 많이 늘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거 나오니까 코스닥 그 소부장 기업들이 네. 주가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코스닥 쪽으로는 좀 분위기가 괜찮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수급 상황에서 그런 그 뭐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여당에서 일단 2년 네. 유예 네. 그죠? 네, 지금 현재 10억 상태에서 그냥 그 2년 유예라는 게 2013년도에 완전 과세 때까지 네, 유예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 버리면 네. 이슈가 없어져 버리는 네, 없어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죠? 참 그런 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 심리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10억이라는 건 원래 계속 그 뭐 작년부터 이제 10억으로 낮춰져 가지고 작년에도 네. 사실 물량이 좀 나왔는데 네. 사람 심리가 되게 웃긴 게 이것도 10억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연말 되면 또 나올 물량들이에요, 사실은. 예. 예년으로 치면. 예. 근데 갑자기 3억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놀래버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3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10억이면 사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똑같은데 이게 뺏었다가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뭔가 약간 뭐 선물 받은 것 같은 내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당이 아니고 뭐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은 그게 이게 장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걸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해서 네. 그죠? 왜 우리는 항상 임박해가지고 네. 무슨 간을 봐야 되고 그러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기분 탓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 이제 악재로 작용했다가 사실은 원상복구밖에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IR 내용하고 그다음 어제 보니까 그 이 일본의 도시바 있잖아요. 키옥시아하고 여기서 뭘 한다며? 네,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10조 원 낸드 플래시 공장 하나 지은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10조 원에 인수한 인텔 공장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거의 똑같은 규모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뭐 그 저 애널리스트 사람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자료도 찾아봤더니 네. 결국엔 그 지금 이쪽 도시바 쪽이 지금 점유율이 19%거든요. 네. 낸드 점유율이. 근데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에요. 36%로.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도시바가 더 앞섰었어요. 예전에 네.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도시바 쪽에서 이제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키오시아 쪽에서. 네. 웨스턴 디지털과 이제 손을 잡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삼성과의 격차를 좀 좁히려는 그런 네. 투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어제 삼성도 언급을 좀 일부 했지만 낸드는 아마 투자를 삼성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증설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 뉴스만 보면 그러면 삼성이 어차피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인텔 그거 샀잖아요. 그 네. 낸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SK가 또 지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거기에 저 도시바 예,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원래 이제 상장하면 뭐 예.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 상장이 무기한 연기돼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낸드 전쟁이 좀 펼쳐지는데 가장 후발주자가 사실 제일 불리하거든요. 하이닉스 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좀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 공장 인수한 건 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좀 약간 시간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좀 발현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제 둘 간의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결국 낸드 플래시 그 소부장 기업들은 계속 내년도에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팩트잖아요.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어제 삼성전자 IR 간단히만 요약해드리면 일단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사실 어제 다 발표할 줄 알았어요.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근데 이게 1월 말로 발표가 연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중 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바로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그게 바로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김경민 연구원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뭐 좀 늦게 나왔지만 아마 더 좋은 쪽으로 좀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 2021년,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주주 환원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분기당 10조 원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치면 계속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나거든요. 잉여 현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중에 일부를 어차피 배당이나 자사주 쪽으로 주니까 네.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성장주긴 하지만 실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그림대로 간다라면은 충분히 뭐 배당 매력도 보유한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언급은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화웨이 빈자리는 뭐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 스마트폰 쪽은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스마트폰 관련 섹터는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4분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다고 얘기했고요. 네.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 그래서 4분기까지 원래 또 비수기이기도 합니다. 이 4분기가 네.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 섹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은 좀 꺾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내년도에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반도체는 어쨌든 좋아집니다. 이 삼성의 IR을 봤을 땐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고 DRAM 가격은 내년 상반기부터 올라가고요. 파운드리는 어쨌든 캐파 증설하고 반도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낸드 위주로 어쨌든 공격적으로 증설 가능성이 높고 휴대폰은 4분기는 좀 쉬어가는데 이 폴더블폰 섹터 갖고 계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년에 폴더블폰도 좀 다양하게 모델 출시한다고 하는데 노트가 없어지면 폴더블로 폴더블 생산량이 엄청 늘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폴더블폰 쪽에 투자하신 분들 그걸 잘 체크해 보세요. 노트를 만약에 없애는 쪽으로 가면 폴더블에 특화된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몇 배나 늘어나니까. 노트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언론 기사에 따르면 뭐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삼성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 노트의 메리트 이제 없어졌죠. 약간 좀 애매하죠. 그리고 S 시리즈가 노트랑 크기가 똑같아요. 옛날엔 S가 이제 작고 노트가 컸잖아요. 근데 그 S 시리즈 펜이 있나? 펜은 없죠. 근데 펜은 없어요. 예. 펜이 노트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저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폴더에 펜 넣어주죠. 어, 맞아요. 펜 넣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되면 노트가 이제 설 자리가 사실은 좀 없어져 버리거든요. 중간에 껴가지고 조금 더 키우면 안 돼? 조금 더? 근데 폴더블이 있잖아요. 폴더블로 키우면 되는 거니까. 폴더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 제 얘기는 뭐냐면 폴더블에 한매친 분들 지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경 그, 하이테크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주가 많이 빠져서 좀 그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그림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노트가 없어진다면. 접어버리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트가 계속 나올지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노트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아니 그냥 이게 제가 뭐 추론인데 레가시가 있는 거거든. 아, 갤럭시가 어떻게 컸어요? 그죠. 노트 없었으면 아이폰이랑 그렇게 대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 그래도 쓰는 그 펜. 아 그거 없어.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이 이거 없애버립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폴더블이 진짜 이제 구축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밀어내지 않는 이상 먼저 노트를 없앴다. 그거 만약에 못 이어가서 그 빵꾸 나면은 그 임원하고 그 사업부 그냥 완전 그냥 폭망할 텐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S 시리즈에 펜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 S 시리즈에 펜 넣어주면 돼. 아니 카니 자체적으로 카니발라이션을 왜 하나? 그러게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S랑 노트랑 완전히 똑같이 가는 그러니까 거라. 노트가 저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노트의 메리트가 옛날에는 기존. 솔직히 저는 갤럭시를 노트밖에 안 써봤거든. 아 그러세요? 노트 아니면 아이폰이야. 아,
노트는 뭔가 큰 화면에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 이제는 펜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 매료돼서 많이 또 팔리기도 했는데 폴더블에 만약에 그 펜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은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코스피는 1포인트 아무래도 어제 미국 올랐지만 애플이 시간의 주가에서 워낙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코스닥이 확실히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기업은 두산그룹주가 조금 좋은 편입니다. 두산바켓, 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물산도 약간 이제 상승세로 시작을 했고요.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대림산업 요 기업들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애플 관련주인 역시 그 LG이노텍이 오늘 한 2% 정도 약간 개파락 나오고 있어서 애플이 사실 뭐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주인 파미셀이 오늘 좀 9%나 오전부터 좀 오르는 게 약간은 좀 특징적이고 만도라든가 이제 일부 뭐 이노션 같은 이제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실적에 좀 반응하면서 약간 좀 반등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업들은 어제 사실 그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바이오주들이 좋았는데 오늘 일단 오전장에는 일부 기업들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비메모리 쪽 관련해가지고 SNS텍이 한 1.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방금 아프리카 TV가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좀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3% 정도 지금 강세로 출발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뭐 일부 실적주들 좀 괜찮은 편인데 대체적으로는 어제 좀 올랐던 기업들이 약간 좀 빠지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역력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섹터는 약간 오늘도 좀 부진하게 어제 IR 결과를 좀 반영을 하면서 약간 부진하게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일단 오늘 그 코스피가 12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2.8포인트. 그래서 확실히 좀 코스닥이 좀 견조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당분간 약간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어쨌든 상속 증여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면 별로 그 좋지는 않겠죠. 네, 뭐 대주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2개월 정도. 2개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또 공교롭게도 4분기에 좀 삼성전자가 IR을 할 때 좀 톤 다운을 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제 뭐 오늘도 역시 그 개인들이 600억 코스닥은 350억 이렇게 들어와서 양시장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분들은 한 300억 정도 오늘 좀 코스피 쪽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한 400억 정도. 그래서 개인만 일단 오전장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코로나19 렘데시비르 관련주 아까 파미셀이 좀 급등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 오랜만에 또 여행주가 오늘은 좋네요.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또 레드캡 투어 같은 이제 여행 업종들이 일단은 좀 좋고 아마 모더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모더나가 이제 백신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모더나 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 일부 올라갔고요. 약간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그 정유 업종. 오늘 정유주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네. 실적에 대한 조금 부담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신재생 에너지주도 오늘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도 약간의 좀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올라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랑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게 일단은 좀 빠지는 장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좀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일제히 한 1% 이상씩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대형주들은 조금 부진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삼성 SDI는 좀 분위기는 좋네요. 1.7%. 이게 삼성 SDI가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 아마 개발한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 특히 이번에 LG화학하고 그 테슬라가 만드는 그 4680 네. 원통형 배터리 그걸 만든 그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테슬라 그렇게 되면 또 이게 SDI가 테슬라에 또 납품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리포트가 좀 있습니까? 네, 리포트 좀 말씀드리면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뭐 현대차하고 LG화학이 원래 그 배터리 리스 협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또 한 달 연기해 버렸더라고요.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차하고 LG화학이 코나 때문에 네. 약간 좀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그런 추측들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정의선 부의 회장이죠. 네. 정의선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또 이렇게 좀 맞아요. 더 가까워지는 예. 거 아니냐 막 그런 예. 이제 추측들이 나오더군요. 관계가 조금 이게 소원해지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중에 어제 제가 좀 읽어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게 그 KTB 투자증권의 김경훈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이제 기로에 놓인 연말 주식시장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9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형 가치주들이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굉장히 강했잖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좀 쓰셨는데 왜냐하면 너무 또 눌려 있었고 또 연말 앞두고 이제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 너무 올라간 거 털고 부진했던 거 채워놓는 게 또 항상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나왔던 건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화학, 철강, 기계, 금융 등의 이제 전통적 시크릿컬 업종이 초과 상승을 하면서 언택 또 아니면 이제 중소형주도 사실은 그 성장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로 이전이 되면서 좀 스타일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항상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스타일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미국의 금리다. 어쨌든 한국 금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쓰셨고 한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은행주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가치주는 무조건 미국의 금리에 연동이 된다. 그래서 국내 증시 스타일은 이제 미국 증시를 추종을 하는데 이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뭐 약간 좀 다른 점은 미국은 여전히 성장주가 중심에 서 있다. 그렇게 좀 뭐 쓰셨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는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뭐 이건 명확하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부양책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치주가 아마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정을 투입하니까 금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분께서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딱 쓰셨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좀 이게 대부분 생각을 좀 반대셔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하고 이 가치주는 결코 가치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 거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미국이 이제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라 그러잖아요. 재정을 이렇게 푸는 구간에서 이제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재정을 풀어가지고 근데 그런 구간에 이제 데이터 조사를 해봤더니 가치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했던 기업들이 항상 아웃퍼폼을 했대요. 시장보다 비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도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가치주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여기 김경훈 연구원. 김경훈 연구원님. 김경훈 KTB 연구. 투자증권에. 아 그러면 바로 또 한번 전락해봐야지. 네, 한번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네, 되게 좀 약간 저도 좀 다른 의견이신 것 같아요. 좀. 맞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만 봐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2000년 이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재가 확대되면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대요. 이 데이터에. 그리고 통화 정책은 당연히. 부양책이 나오면 금리가 오히려 금리 오르고 그러면 가치주가 좋은 건데. 네, 그죠? 근데 이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연준이 만약에 돈을 풀면 예. 그건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확대되면서 금리가 또 낮아지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통화정책은 재정과 반대로.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지만 통화정책과 자산 이 재정적 적자 확대 정책이 같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성장주가 월등히 좀 강했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반대 현상 자산 축소 현상이 일어나고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통화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연준이 그럴 때는 오히려 가치주가 상승을 했다 네. 이런 얘기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양책 이제 통과되면 당연히 가치주 시대에 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언론 기사도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완전히 또 반대 입장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달에 부양책이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한번 요 되게 좀 내용이 좀 새로워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은 자기 마음으로도 가치주 장세로 좀
그 생각은 자꾸, 그러니까 가치주 장세인 것 같은데 마음은 이제 머리로는 성장주다. 왜냐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머리니까. 하기 때문에. 예. 네. 근데 마음은 좀 자기는 가치주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건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긴 보고서지만 예. 기존에 좀 생각과 좀 반대 좀 약간 스타일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뭐 있죠? 일정은 그 아까 이제 그 9월 한국 산업 생산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2.3% 정도 성장했고 생산 소비 투자 한국은 지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오늘 3분기 유럽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되고요. 역시 오늘 9시부터라고 하는데 LG화학 그 물적 분할 주총. 예, 주총 아마 지금 열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결론 날지 뭐 기사에서는 물적 분할 될 걸로 다 대부분 쓰셨더라고요. 일단은 좀 많이 빠지네요. 2.61% 예. 하락하고 일단 있어요. 결과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일정은 다 된 거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금요일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에 어쨌든 주식 하는 날 기준으로 마지막 날 우리 네. 염성환 차장님 또 함께 정리해 주셨고요. 아,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아니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의 인사를 왜요? 한번 드리고 싶어서, 왜요? 아니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승진했어요? 회사 갔다가 아니 승진이 아니고.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저도 이제 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우수팀을 뽑는데 저희 팀이 못 뽑았어요? 네, 우수팀? 저희 회사에서. 아, 와,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덕인 것 같아서. 아, 그 이게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 제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네. 이 트레이드 증권은 몰라도 네. 염승환 차장은 아는 분들이 많죠. 많죠. 네. 네. 솔직히. 아, 우수팀. 네. 네. 아 팀장님이시죠 참 아 우리 네? 아니 저는 팀장님은 팀장 아니신가 차장 아, 차장 차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염승환 참 이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고맙다고 하는 거 참 네네 더 거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이비즈는 영업팀 네, 알파벳 이비즈입니다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님 이비즈 영업팀은 우수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큰 역할을 한 건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